그러니까 내가 민정이를 지하실로 끌고 가서 손가락을 자르고 살해했다. 손가락을 자르고 살해한 증거를 지우려고 락스랑 세제로 청소했다. 아, 왜 이래 아마추어처럼. 아, 내가 민정을 거길로 끌고 가서 손가락을 자르고 여기저기 핀피를 없애려고 청소했다. 락스랑 사제로. 근데 그 사진밖에 없어. 설마 락스랑 사제로 청소해서 혈흔이 모두 사라진 거다, 그딴 소리 하려는 거 아니지? 야, 니들이 TV 드라마에 나오는 형사야? 락스랑 사제로 지운다고 루미노르 혈흔이 안 나오냐? 다 나오잖아.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선배 권유로 치어리딩을 하게 됐는데, 아, 그때 처음으로 이제 사람들 앞에 서게 됐어요. 아, 나는 뭘 해도 일단 사람들 앞에 서야겠구나, 딱 그 생각이 들고 나서. 그래도 저는 대중들 앞에 서 있을 것 같아요. 무엇이 됐든 관찰을 많이 해요. 관찰을 많이 하고 그 사람들마다 정말 각기 다른 매력들과 그 걸음걸이, 행동,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.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 힌트나 소스를 많이 얻죠. 다섯 글자요? 하얀 도화지. 내 스스로 이게 색깔을 칠하거나 옷을 입고 있으면은 그 색깔을 바꾸기가 너무 힘들어요.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바탕만 좀 옅게 그려놓고, 그때 이제 현장에서 저는 그때그때 바뀌기도 하고, 저는 하얀색 도화지로 표현하고 싶습니다.